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드름 주요 7군데 원인과 주의사항. 여러분,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여드름 피부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. 채널 고정. 첫 번째, 이마 여드름. 원인. 학창시절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에 의해 과다 피지 분비가 원인이었지만 성인이 된 경우 머리카락의 마찰과 헤어 제품 등이 원인이 됩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닿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머리를 감을 때 헤어 제품이 이마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기름진 음식, 가공식품, 즉석식품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미간 여드름! 원인, 원래 피지 분비량이 많은 곳이지만 각질층이 두꺼워지거나 피지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식습관, 음식 알러지, 수면, 음주 등도 원인이 됩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꼼꼼한 세안이 일단 중요하고 저자극성 클렌징 폼 또는 천연 비누를 이용하는 게 좋고 피지나 각질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눈 주변 여드름. 원인으로는 다크서클을 포함한 눈 주변에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주의사항으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니 기본 2리터 정도는 마셔주고 세안 후 피부에 수분크림을 발라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 네 번째는 코 여드름! 원인, 장에 이상이 있거나 변비, 숙변 등으로 음식물이 몸에 쌓이고 가스가 차게 되면 코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피지선이 제일 발달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. 주의사항, 과로, 음주, 스트레스, 기름진 음식 등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합니다. 더불어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견과류나 생선 등이 도움이 됩니다. 다섯 번째, 볼 여드름. 원인, 호르몬 불균형으로 피지가 과다 분비되면 각종 노폐물과 섞여 볼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베개가 지저분하거나 씻지 않은 손으로 만졌을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, 열의 영향을 받으니 음식 섭취나 주위 환경의 온도 조절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주는 요소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식습관을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. 여섯 번째, 턱, 목 여드름. 원인, 피지의 과잉 분비 또는 각질층이 두터워져 모공을 막아 턱, 목 여드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외에도 호르몬의 불균형, 비위생적인 면도기 사용, 턱 괴는 습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주의사항, 턱 괴는 습관은 자제하고 주 1, 2회 정도 각질 제거를 통해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관리해줍니다.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식습관, 음주, 흡연, 과로 등 체내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삼가합니다. 섬유질과 충분한 수분 섭취. 이상으로 주요 7군데 여드름 원인과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 저는 뭐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라서 저는 많이 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근데 이 원인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네요. 각별하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네. 브로콜리, 양배추, 들깨가루 팩이 여드름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팩이요? 참고하세요, 여러분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